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스피킹 멘토 캐피쌤이에요. 자, 복습자들 잘하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눈으로 그렇죠. 입 크게 그리고 소리도 크게 해주시는 거. Are you guys promise me? 그죠? 약속해 주실 거죠? 그럼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Let's go! 네 이번 주제 보도록 할게요 윤종신은 최고의 뮤지션이야라는 주제인데요. 빙수야 팥빙수야이 노래 아시죠? 제가 정말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팥빙수가 너무나도 먹고 싶은데요. 한번 이 그림 사연 읽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많은 연예인인 윤종신 씨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의 음악은 제 가슴을 너무 설레게 해요. 어느 날 친구가 윤종신의 음악을 듣고 있는 제게 와서 누구의 음악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It is 종신스 뮤직, he is the best musician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제 발음을 고쳐야겠다는군요. 어떻게 고쳐야 하죠?라는 이런 사연인데요. 자, 어떻게 발음을 했길래 그죠? 자, he is the best musician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musician, musician. 네, 한번 우리 다른 친구들 음성 들어볼게요. He is the best musician. He is the best musician. 그렇죠. He is the best musician. 이라고 했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Sean 앞에는 강세를 넣는 거예요. 라는 어, 이런 문구가 있는데 Sean, 진우션의 Sean 아닙니다. <laughs> 네, Sean 앞에는 강세를 넣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제가 정의를 딱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He is the best musician. 여기서 뮤지션 어디 있죠? Sean이 여기 뒤에 있죠. 이앞에 그렇죠. 이 앞에 강세를 넣는 거예요. 션 앞에. 그래서 션 앞에는 뭐가 있죠? 지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지가 강세를 받아서 조금 더 강하게 발음이 되어서 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션. 뮤지션. 네, 잘하셨습니다. 뮤지션. 맞나요? 션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강세. 그래서 뮤지션. 뭐라고요? 그렇죠. 뮤지션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음절별로 제가 딱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었습니다. 뮤지션. 하지만 여기서 션이 어디있죠 진우션의 션 말고 여기서 션이야. 네,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앞에 강세를 붙여서 뮤지션. 뮤지션.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단어들 알아볼게요. 리액션이 있군요. 여기 리액션. 혹시 아시나요? 반응이죠. 반사, 반응. 리액션. 자, 여기에서 션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앞에 액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강세를 받아 조금 더 무럭무럭 커지겠습니다. 그래서 리액션. 리액션.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I tried to make him laugh, but there was no reaction from him.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제가 웃어주고 싶어요. I tried to make him him laugh. 웃게 만들려 했지만 리액션이 없었다라는 아주 예 네, 죄송한 문구입니다. 자, reaction 우리 발음 두번 해볼게요. Reaction, reaction. 네, 잘하셨어요. 다음. 콜렉션이 있네요. 우리는 콜렉션 이러죠. 콜렉션. 하지만 여기 션이 또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강조가 될까요? 그렇죠. 레기. 그래서 콜렉션 이건가요? 아니면 콜렉션 이건가요? 아니죠. 콜렉션. 그렇죠. 가운데를 강세를 줘요. 콜렉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I'm really proud of my collection of horror movie DVDs. 그죠? 이 문구는 나는 공포 영화 DVD 컬렉션을 정말 자랑스러워한다. 아, 저도 정말 공포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도 한번 컬렉션을 만들어 봐야겠네요. 자, 여기서 컬렉션 맞나요? 아니죠. 뭐라고요? e 렉션 컬렉션. 네, 잘하셨어요. 다음 단어 미션, 미션 임파서블 혹시 아시나요? 띵띵띠링, 그쵸? 미션, 여기서 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바로 있죠? 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미션, 그렇죠. 미션 미션 네, 잘하셨어요. My mission is to make sure no one falls asleep before 10 o'clock. 이라는 문구입니다. 어, 나의 미션은 아무도 10시 전에 자는 걸 미션 자지 않게 하는 것이 미션이다라는 뜻이죠. 자, 아마도 MT를 갔나요? <laughs> 더 놀려고, 그죠? 미션 맞나요? 미션 임파서블 맞나요? 아니죠. 미션 임파서블, 이런 식으로 미션. 미션.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단어. 옵션 옵션이 있네요. 자, 옵션. 참 좋은 단어입니다. 옵션. 전 옵션 다 좋아합니다. 자, 옵션 어떻게 할까요? 자, 앞에 션이고 뭐죠? 오가 업으로 바뀌었죠. 왜냐? 왜냐하면 앞에 강세를 받을 경우엔 조금 더 세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옵에서 업으로 좀더 업. 이거보다 업. 이게 좀더 세지죠. 그래서 옵션. 옵션. 네, 잘하셨습니다. I added those options and the price of the product skyrocketed. 이런 문구입니다. I added, added 뭐죠? 더하다. 그죠? Those options, 옵션을 추가를 했대요. And the price of the product, 그 price, product price, 가격은 skyrocketed. skyrocketed is 뭐죠? 로켓에 보면 슝 올라가잖아요. 그 가격이 올라갔다, 상승했다, 그죠? 제품의 옵션을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니 가격이 눈덩이처럼 쌓였다, 아니면 눈덩이처럼 올라갔다. 스카이 r o c k e t 로켓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한번 우리 소리 크게 두번 내어볼게요. Option, Option.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받을 경우에 조금 더 세게 그리고 강하게 발음을 해주시고, 션 앞에는 강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션 앞에 나오는 것은 붙는다. 제가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정리를 딱 해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마무리 넘어갈게요. 네 마무리 한번 넘어갈게요. 뮤지션, 그죠? 뮤지션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션 앞에 항상 뭐가 붙는다? 강세, 강세가 붙는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뮤지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션 앞에 강세가 붙여서 어디에 강세가 있죠? 위에 있나요? 아니죠. 지에 있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 소리 크게 내어볼게요. 뮤지션. 뮤지션. 아주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도 S가 Z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강세를 받아서 S보다는 Z가 더 세기 때문이에요. 뮤지션. 뮤지션, 네 잘하셨어요. 한번 다음 문장 말해볼게요. 그는 최고의 뮤지션이야, 뭐죠? 그는 he 최고의 뮤지션이야. 그렇죠. He's the best musician. 우리 한번 소리 크게 내볼게요. He's the best musician. 그렇죠. 만약 에 여기 다른 뭐 그는 최고의 가수야 이러면 he's the best. s i n g 이런 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다음 단어 볼게요. reaction. reaction이 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션 앞에 강세가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음하죠? 그렇죠. reaction. reaction. 그렇죠. 왜 혹시, 위를 빼면 액션 있잖아요. 감독들이 액션 안 하고 액션 이렇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발음 유의해주면 되고요. collection. 여기서는 어디에 발음이 강세가 붙었을까요? 그렇죠. collection. collection. 잘하셨고요. mission. m 그죠? 미션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션 앞에 강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네, 붙는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죠? 그렇죠. 미션 미션 마지막 단어 볼게요. 옵션이네요. 옵션. 어떻게 발음하죠? 그저 앞에 강세를 붙여서 왜냐하면 션 앞에 옵이 있기 때문에 옵션 옵션 네, 잘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션 앞에는 항상 강세가 붙기 때문에 강하고 세게 발음을 해 주신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복습 뭐죠? r e v i 그리고 연습? practice, practice. 꼭해 주시는 거 약속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뵐 거죠? 다음 강의에서 봐요. See you guys soon. Bye.